2006년 5월 25일 새벽 4시경. 거기 119죠. 저희 어머니가 목을 매셨는데 급하게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온 곳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목을 맨 사망자는 56세의 주부 김여인.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여인은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채 안방에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목을 매 숨진 김여인을 처음 발견해 바닥에 눕힌 사람은 당시 56세의 김여인의 남편 강씨였어요. 이 남편 강씨는 제가 1시간쯤 전에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작은 방 문에 손자들 놀라고 달아놓은 근해용 철봉에 끈을 묶어가지고 목을 매 죽어 있더라고요. 목뒤 가운데에 매듭이 있었고 두 발이 공중에 5cm 정도 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급하게 줄을 끊어 아내를 안방에 눕혔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우선 시신에 급히 이불을 덮어놓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바로 분가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남편 강 씨는 아내가 아무래도 저한테 맞은 게 분해서 자살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이두 사람이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인 5월 24일 오후 10시쯤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플라스틱 막대기로 아내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때리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가 새벽 3시쯤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집 안에는 길이 50cm 남짓한 플라스틱 막대기와 김여인이 목을 맨 낡은 나일론 끈이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이 플라스틱 막대기는 내가 주워온 게 맞는데 이 나일론 끈은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게 아니라고. 김여인의 목 주변에는 끈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목 아래부터 시작된 자국은 목덜미와 턱을 따라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김여인의 얼굴엔 심한 우렬과 양 눈꺼풀에는 많은 일혈점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질식사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목, 팔 등에서 붉은색을 띤 타원형의 크고 작은 상처 또한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남편이 좀 아내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부부싸움 때 막대기로 맞은 상처로 보였어요. 발견된 상처만 모두 18군데. 거만이는 일단 이 김여인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1차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눈 가리기, 속이기에 불과했습니다. 자살로만 보였던 이 사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여인은 타살된 것이었고, 범인은 남편, 강씨였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자살로 묻혀질 뻔한 것을 막아준 사람은 부검이었습니다. 이 부검이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시신의 상태와 정황이 어딘지 모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어색해. 특히 이 부검인은 시신에 보이는 우렬과 일혈점에 주목했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남편 강씨는 목을 맨 부인의 발이 허공에 5cm 정도 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매듭은 목 뒤에 걸려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교수형 당하는 사람처럼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살하게 되면 일반 질식사와는 달리 우렬과 일혈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의학에서는 김여인처럼 정확하게 목을 매 죽는 것을 전형적 완전 의사라고 말한대요.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데다 몸 전체가 공중에 떠서 하중이 완전히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신의 얼굴 부위가 창백하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가 쏠리지 않으니 당연히 얼굴이나 몸에 일혈점도 우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희는 완전히 목을 매 자살해 죽었는데 일혈점과 우렬도 있다? 옆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해자가 타살이 아닌 걸로 추정되는 이유가 우렬과 일혈점이 없어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자살이라고는 하는데 우렬과 일혈점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자료와 반대 상황인 거죠. 부검인은 김여인의 몸에 남아 있었던 18군데 정도의 크고 작은 상처들도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좀 때렸었다, 그 상처인 것 같다 얘기했지만 부검이가 봤을 땐 이 상처들은 막대기에 맞아서 생긴 상처는 아닌데 오히려 화상이나 물이나 증기에 데였을 때 나오는 상처들과 더 비슷한데 남편이 말하는 정황과 시신이 말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냐 김여인의 시신이냐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당연히 수사진의 시선은 남편을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 강씨가 해온 진술이 모두 거짓말일 수 있겠다. 하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물증. 물증이 있어야 남편을 다그치고 몰아세울 텐데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 아파트 안과 아파트 인근을 이잡듯이 뒤졌고 그 결과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공터에서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와 나일론끈의 나머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서 발견된 나일론끈의 나머지 부분,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막대기의 나머지 부분, 집에 있던 것들과 절단면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가만있자, 남편은 막대기를 이곳 공터가 아닌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여기서 목맬때 쓴 나일론 끈까지 발견되고 일반적으로 목을 매는 사람들은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물건들의 정황으로 보면 사건의 그날 자살을 결심한 아내가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공터까지 와서 어렵사리 끈을 찾아 집으로 다시 돌아와 목을 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28일 바로 남편을 불러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억울하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경찰과 남편 강씨 두 사람의 피말리는 두뇌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조사 8시간째 심리적인 불안감을 내비치는 남편 앞에 경찰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공터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막대기와 나일론 끈. 플라스틱 막대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공터에서 발견됐는데 끈 또한 말이 안 돼. 사실대로 털어놓으세요. 경찰이 딱 뭔가 눈치채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요 정말 엽기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남편 강씨는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요. 딴 새끼가 있었다고요. 어느 남편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내가 바람펴서 열받아서 죽인 거예요. 남편의 말대로 아내 김여인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데 결론은 이 아내 남편의 을처증, 아내 외도에 대한 남편의 망상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평소 운전기사로 일하며 비교적 평탄한 가정을 꾸려온 걸로 보였던 이 남편 강씨.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06년 초 갑자기 이 아내 김여인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 같아. 요새 밖에도 많이 나가고. 혹시 다른 새끼 생긴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 같다. 다른 남자 생겼다. 이렇게 시작된 아내 외도에 대한 남편의 증세가 점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아내가 밥에 독을 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까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나를 죽일 거야. 아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내를 죽여야 돼. 이런 이유로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끝을 잘라 빼낸 전선과 나무 막대기 그리고 젖은 행주를 이어서 직접 간이 전기 충격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배운 지식을 아내를 죽이는데 총동원했어요. 범행했을 나일론 끈과 플라스틱 막대기도 준비했습니다. 막대기는 전기 충격 때문에 아내 몸에 생길 상처를 맞아서 생긴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사건의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던 아내 뒤로 다가가서 모두 9차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에 아내가 기절하자 이 남편은 나일론 끈으로 아내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기절해 있는 아내를 매단 거예요. 죽은 상태가 아닌데 완전히 죽게끔. 그렇게 무려 15분 동안 얼른 죽으라고 목 매달아 놓고 기다린 거예요. 15분 후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살인의 흔적을 지운 뒤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가 죽어 놀랬고 슬픈 척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자신의 결백을 확인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던 거예요. 남편 강씨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아내는 불륜 문제로 남편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후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자살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될 뻔했죠. 아내 김여인의 몸에 남아있었던 18군데의 상처는요,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닌 전류반 전기에 감전되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전류반. 대인 상처와도 비슷한 이 자국은 맨 처음 전기가 몸에 들어오고 나온 곳에 각각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해요. 피부 가장자리가 올라와 있어 마치 분화구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전류의 세기가 약하거나 몸에 물기가 있다면 반점처럼 작은 자국만을 남긴다고 합니다. 감전된 피부에는 순간적으로 금속 성분이 녹아서 눌러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도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적이 약할 때는 피부에 철 등의 금속 성분이 묻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데 이때 이 남편은 범행을 다 하고 아내 몸에 상처가 남겨진 걸 보고 이 상처들을 닦아냈어요. 그러면서 몸에 남겨져 있었던 금속 성분들이 이제 닦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의 감식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죠. 경찰은 대개 이 부부간의 살인은 우발적인 범행이 많은데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계획된 범죄로 그 차원이 다르다. 강 씨가 아내를 감전시킬 도구를 스스로 만든 점, 목을 맬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점, 범행 후에 자살로 위장시키려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부부간의 불화에 따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처벌 기사를 못 찾았어요. 사건에 대한 기사들만 있더라고요. 정말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 기사가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포커스가. 그만큼. 제가 추후에 이 사건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벌어진 너무 잔혹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